꽃빛 다육 농원에서 실방에서 6번 당첨된 아이들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델타포스를 심어보겠습니다. 뿌리가 아주 괜찮아요. 여기다가 심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이 흙을 갖다 놓았답니다. 행복한 꽃그릇의 화로입니다. 제가 협찬받았는 화로에다가 델타포스를 심어보겠습니다. 마사로 복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야, 멋져요. 델타포스랍니다. 이야, 동원마리아는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자라겠어요. 뿌리가 밑으로 잘 내려가도록 잘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이야. 동원마리아 복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원마리아 퐁실퐁실하니 너무나 예쁩니다. 동원마리아 일렉트라를 심어보겠습니다. 일렉트라도 뿌리가 아주 좋아요. 잘 펴서 심어주면 일렉트라 마사로 복토를 하겠습니다. 일렉트라 이쁘네. 일렉트라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일렉트라 얘는 어떻게 심어야 할까? 자구가 이렇게 있는 아이는 어떻게 심어야 되나요? 얘를 묻어버릴 순 없잖아. 그럼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심어야겠죠. 자구가 있어서 이렇게 심어야 될 수밖에 없네. 여기에다가 앞을 높게 하고 얘를 올려놓고 이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올려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자구가 예쁘게 있어도 심기가 너무 어렵네. 이렇게 예쁘게 그냥 올려놔 봅시다.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둘 수밖에 없겠다. 여기에 자구가 이렇게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놓는 수밖에 없네요. 아메티스트. 일렉트라.
행복한 꽃그릇 화로의 심은 동원 마리아, 동원 마리아. 델타 포스, 델타 포스. 일렉트라 델타 포스. 아메티스트 동원 마리아.